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방법, 그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남,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의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좀 편하게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는 또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정말 소중한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친밀하게, 내가 더 가까이, 내가 더 확실하게, 내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인생의 진실된 축복이 아닐까. 오늘 시편 10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예배하면서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경배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왜? 아주 쉽게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에,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그 매력에 또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주위에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일을 알고 있다라면은 그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러한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닐까요?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무엇에 정말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라면 내 마음은 요동치고 감격과 감동에 빠져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두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알수 있도록, 그 무지무지한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다라면, 알수 있다라면 나의 삶은 정말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어지기를, 아니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가 그러한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도록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합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들의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감동받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 크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부디 정말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가는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